한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맡게 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은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청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등 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28개 동네 주요 교육 사업을 모두 삭감해 유치원 방과 후 운영 과정이 95%가 삭감됩니다. 5살까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